웰빙 노래 세상 신인 가수 이찬 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남자라면은 남자로 남자로 깨어났다면 남자로 태어났다면 목숨을 걸고 이겨야 내일이 있다. 아픔을 이기고 넘어야 기회가 내게로 올 거야. 잘될 거야 희망을 마시자. 거칠은 땅도 힘차게 나가자. 사랑도 야망도 내 인생 끝까지 행복도 청춘도 살자 멋지게 살자 내일을 향해 달려라.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목숨을 걸고 이겨야 내일이 있다. 아픔을 이기고 넘어야 기회가 내게로 올 거야. 잘될 거야 희망을 마시자.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마 출세를 인정하려 하지마 거칠은 땅도 힘차게 나가자. 사랑도 야망도 내 인생 끝까지 행복도 청춘도 멋지게 살자 내일을 향해 달려라. 남자라면은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내일을 향해 달려라. 노래를 통해서 건강한 웃음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웰빙 노래의 세상 안방마님 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의 뇌가요, 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약 한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습관, 또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최소 21일은 반복 실천을 해야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아, 난 참 뭘 시작해도 늘 작심삼일이야 하시는 분들, 네, 고개 많이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예, 작심삼일 7번만 반복해 보자고요. 예, 그러면 좋은 습관 또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함께하면 늘 좋은 습관 웰빙 노래 세상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각 지역에서 치열한 열심을 뚫고요, 오늘
네 분의 도전자들과 함께 주장원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볼게요. 그저 노래가 좋아서, 그저 노래를 즐기려고 오늘 오셨대요. 강원 강릉의 이경욱 씨가 노래합니다. 밤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요. 강원 원주의 최문선 씨의 무대입니다. 떠나는 니마.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니 못 잊어 못 보내는 니 당신이 떠나고 나면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되시나봐요. 떨려요. 네, 우리 웰빙노래세상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됐을까요? 예. 뭐 노래를 또 주위에서 좀 잘한다고. 주위에서. 예, 좀 네. 권유가 있어서 나왔어요. 네, 은근히 네. 자랑을 하시네요. 예.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보통 이러는데. 예. 예, 그러면 주변에서 야 노래 잘한다 실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으셨다는 얘긴데. 예. 예, 유경옥 씨가 노래하시면 주변에서 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노래 좀 하는데. 아, 좀 하는데? 이러시더라고. 네. 네. 예, 실례지만 오늘 의상을 이렇게 보니까 예사롭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부는 아니신 것 같고. 네, 예, 제가 조그마한 라이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어쩐지 센스가. 감사합니다. 네, 신발도 반짝이를. 예. 아, 그럼 뭐 늘 음악과 함께 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예. 그럼 무대에 서실 기회가 참 많으실 텐데. 그래도 떨리세요? 예, 그래도 떨려요. 예. 좀 그 무대하고 또 예, 여기하고 그렇죠. 좀 다르죠? 예. 네, 심사위원도 탁 앞에 앉아 계시고. 예. 예. 가족분들이 뭐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네. 어차피 나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라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아드님이 계시다며요. 아드님이 예. 한숨 쉬셨다면서요. 네. 잘하고 오라는 그런 뭐 경력했죠. 예. 네. 예. 엄마 왜 그랬어? 왜 사고를 치는 거야? 예. 아들에게 예, 당당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들아,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갈게. 사랑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셔서 아마 아들이 가장 큰 응원을 하시지 않았, 하나 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최문선 씨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촉하게 그냥 구름 위에서 노래하시는 것 같았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예. 아무 생각이 없으신 예. 것 같아요. 예. 예.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뭐 이쁘게 봐주고 뭐 즐겁게 봐주셨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경선도 하셔라. 근데 평상시 오늘 그 오승근 씨 노래 하셨어요. 떠나는 것만. 예, 예, 예. 예. 평상시 좋아하시는. 제가 예. 다른 노래 몰라도 오승근 씨 노래는 거의 다. 아, 그 예.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오승근 씨. 네. 예. 대회는 많이 나가셨는데 방송을 몰라.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름도 모르네. 아, 아니 사실 제가 이름은 알아요. 제가 이제 네. 정선 5일장에도 이제 나오시고 이제 그래서 5일장에. 예. 이제 돌리도 예. 서지호 씨 제가 네. 잘 압니다. 예예. 예.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창피해 오셨잖아요. 네, 두 분 다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물어봐갖고 본전도 못 잡고 5일장에서 봤대. 장 보러 간 걸. 자, 웰빙 노래 세상 힐링이 되는 방송 웰빙 노래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 도전 무대 이어가기 전에요. 우리 또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족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늘 공정한 심사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예쁘세요. 네. 예, 스타 노래 강사로 인기 교수로 활동 중이시죠. 박미연 교수님 잘해주셨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회 강릉지부장님이시죠. 김지윤님 잘해주셨습니다. 신종엽 방송제작국장님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연자들의 노래에 맛과 멋을 더해주는 분들이죠. 스코러스, 빈지 무용단, 하마 프로젝트 밴드 소개합니다. 잘 맞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초대 가수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예, 요즘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스타로 네 부각이 됐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요즘에 너무 비주얼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분 너무 아름답고 예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미모가 묻힐 정도로 가창력이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남미의 씨의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는
계속해서 경기 용인의 김동균 씨가 노래합니다. 꽃 피고 새 울면.
내 가슴에 영원을 맹세하는데 꽃만 피네 새맛도 부네 그래 나를 사랑할 거야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주경 야가에 빠진 서울의 최윤숙 씨의 무대입니다.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찬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정이라면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명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미워하면은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그니까 미워했어도 되겠지 너무 혼드셔가지고 조금 쉬고 계시고요. 떨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규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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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죠? 네, 용인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그래도 용인이면 괜찮아요. 예. 울산 막 이런 데서 오세요. 네. 오실 때 뭐 불편한 거 없으셨죠? 예, 아무 불편 없이. 예.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차도 잘 빠지고요. 예. 오면서 저기 식사도 하면서. 네네네. 그렇게 천천히 왔습니다. 아유,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그럼. 오늘 특별히 우리 웰빙 노래 세상, 예,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노래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장을 하면서 시간이 나거나 하면은 또 노래를 연습 삼아 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아, 근데 사실 부를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 그 제가 그 봉사단이나 이런 데 이제 노래하는데 가끔 나가서 이렇게 아. 예, 가서 이렇게 불러보고 했더니 노래 봉사도 하시는군요. 네, 조금 해봤는데요. 네.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봉사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진짜 예. 그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도 올라오고요. 네네네. 많은 분들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예. 그게 아마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예, 근데 오늘 이 무대가 특별히 선물할 곳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아,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한 25년 이제 됐습니다. 네. 올해가. 그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나가면서 예. 사실 말을 안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강릉 간다 그러니까 왜 강릉을 혼자 가냐고. 그러셨군요. 아, 네. 아내에게 예. 선물을 하시려고. 예. 예, 예, 예. 방송 보여주려고요. 네, TV 네. TV 나오는 모습을. 아주 큰 선물 될 것 네. 같아요, 여러분. 경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꼭 좋은 성적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윤숙 씨,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네네. 뵙고 싶었어요. 저를요? 진짜 아름다우세요. 저요?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래죠. 아니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예.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최윤숙 씨도 이렇게 뵈니까 네. 꼭 저를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저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 노래 하시는데 그 심수봉 씨 목소리가 살짝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심수봉 씨를 너무 좋아해서. 네,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아니요, 이제 서지호 씨는 그 나중이고 아, 예. 서지호 씨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네. 심수봉 씨 그 그때 그 사람부터 제가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동안 심수봉 씨 모창도 좀 제가 하고. 아, 하셨어요? 네. 오, 그럼 어떻게 좀 기왕에도 무대 서셨는데 조금만 부탁드려볼까요? 미워요. 조금만 해볼게요. 어떻게 좀 한번 해줘요. 좀 해주세요. 미워요랍니다. 네, 죽도록 살아. 오케이. 꿈에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네, 최윤숙 씨 목소리로 세월은 자꾸 변해만 가는데 심수봉 씨 목소리로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최윤숙 씨 목소리로 붙잠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여기가 죽여요 여기가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예. 앞에는 뭐 거의 최윤숙 씨나 심수봉 목소리 심수봉 선생님 목소리나 거의 비슷한데 뒤에 앞에 끝에가 음이 조금 낮았어요. 어, 그랬구나. 네. 예, 제가 좀 낮아가지고 아니에요. 네, 끝에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남자의 눈물이 미워. 나는 뭘 해도 안 되더라. 자, 이제 심사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 집계가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대 가수와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분의 목소리 때문일까요? 이분의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정말 그 가사말 하나하나가 이 가슴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실 거예요. 진심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알아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왔지 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 번 못 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은 이삿짐 싸움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잊을 수 있나 모질게 견뎌온 세월 외로움 서러움 가슴에 묻고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이해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 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내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뛰고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신시몬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갖는 동안 심사 결과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심사평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교수님. 네, 날로 노래 실력이 늘어가는 올빙 노래 세상 오늘 주장원인데요. 와, 실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강원 강릉 이경욱 씨 라이브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무대 경험이 참 많은 듯 정말 여유롭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게 참 잘 불러주셨고요. 자, 강원 원주 최문선 씨는 역시 정말 보이스 컬러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지 중간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음이탈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김동균 우리 경기 용인에서 오셨는데요. 좀 가사를 가슴에 좀 담으셔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불러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저 마지막 우리 그때 그 사람 부르신 서울의 최연숙님 상당히 쑥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좀 미숙하지 않을까 했는데 와,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역시 봉사하는 마음이어서 그런지 아주 이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주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그때 그 사람을 부르신 서울의 최윤숙 씨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천 씨께서 축하해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장원입니다. 주장원. 주장원. 밤차를 부르신 강원 강릉의 이경옥 씨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진시몬 씨께서 축하해 주십니다. 진시몬 씨가 주장원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진시몬 씨? 네, 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예,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예, 예, 예. 네,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네, 네. 예, 아유, 우리 진시몬 씨 정말 매너가 또 정말 좋으세요. 안을 한다고 또 왔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고요. 자, 우리 또 앵콜곡 준비하셔야 돼요. 예,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